시작됐지만 이 미국 사태의 발목을 잡힌 지 벌써 50일이 다 되어갑니다. 도대체 왜 이 한 명의 부적격 장관 때문에 온 대한민국의 에너지와 역량이 다 소모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권과 여당에게는 국민의 삶은 뒷전이고 오직 조국 구하기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을 정말 나라다운 나라에 도달하지 않은 것이 바로 범죄 혐의자가 장관하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조국 배우자 공개 소환 또 구속영장 청구까지 임박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도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서 검사와의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은 개혁이란 말을 우습게 만드는 형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변창훈 검사, 이재수 사령관에 대해서 가해진 여러 가지 가혹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정의라고 지켜세우더니 이제는 조국 구하기 위해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마저도 먼지털이식 과잉 수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직 버티기 수단도 검사와의 대화를 할 것이 아니라 민심과의 대화, 양심과의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살률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았습니다. 엊그저께 정부 관계당국의 설명은 베르테르의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국민들 모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생활고와 여러 가지 경제난으로 좌절을 겪는 것을 모르는 그런 말 아닌가 하고 가슴을 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돼지열병 마찬가지입니다. 애초부터 북한에서 내려왔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통일부 장관이 하면서 북한 심기에 신경을 쓰더니 지금 북한과의 공동방역도 안 된다 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비상한 각오로 관계부처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간 전문가로 부족하다면 해외 전문가라도 구해서 이 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에 이어서 국정감사가 이어집니다.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감사가 지금 맹탕 국감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조국 방탕 국감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전부터 이미 여당은 조국 방탄 국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국회를 이제 수사 중인 증인은 안 된다 하면서 증인 채택에 맞게만 독촉합니다. 여당과 지도부가 결국 공멸의 길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국 사태 50일입니다. 나라를 바로 돌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 고전의 예의 영치, 국가에는 네 개의 밧줄이 있는데 예의 영치라는 밧줄이 있다. 예는 법도를 넘어서지 않으며 의는 스스로를 천거하지 않으며 영은 사악함을 몰래 감추지 않은 것이요 치는 부끄러움을 없이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짓과 궤변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악을 감추며 부끄러운 일들을 지금 일삼고 있습니다. 그 예의 역시 네 개의 밧줄 중 한 개의 밧줄이 끊어지면 나라가 기울고 두 개의 밧줄이 끊어지면 위태롭고 세 개의 밧줄이 끊어지면 뒤집히고 네 개의 밧줄이 네 번째 밧줄이 끊어지면 멸망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네 개의 밧줄이 모두 끊어진 형태 아닌가. 결국 문재인 정권이 민심의 심판대에 오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제 야당에 대해 촉구합니다.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이 완전히 헝클어진 이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서 정부나 또 문재인 대통령이나 당사자가 결단하지 않으면 국회가 결단할 차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